남신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3, 2, 1. 남은 얘기는 그 제가 진행한 라디오가 있거든요.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배성재의 10이라고. 여기 들어봤는데 듣고도 약간 부끄러워하는 거. 누가? 배성재의 10을 말하고.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배성재의 10이라고. 나도 부끄러웠는데. 약간 부끄러워. 우리도 부끄러워. 저질러놓고 부끄러웠어. 배성재의 10이라고. 안녕하세요. 3월 2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블랙핑크의 붐바야. 아, 쇼트트랙 여자 계주팀을 블랙핑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띄워드렸는데요. 오늘 10시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스피드 스케이팅 중계 도중에 쇼트트랙 선수인 김아랑 선수를 섭외하는 저의 목소리와 김아랑 선수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갈모 씨의 껄껄소리였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그 와중에 배성재의 텐도 알리고 김아랑 선수를 이렇게 강제로 모시게 됐습니다. 잘했죠? 예. 아, 그래요. 칭찬한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자, 바로 오늘 프로듀스 1077 코너에 여러분이 그토록 섭외해달라고 외쳤던 그분이 오십니다. 저한테 낚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김아랑 선수랑 그때 못한 남은 얘기를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접속자의 이 스크롤과 숫자가 심상치가 않네요. 와, 이거는 우리 역대 최고 기록이 1, 2위 6,500에서 이제 박지성 선수 해버지 편이 5,000쯤이었는데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 여자 계주가 올림픽 신기록을 만들어냈듯이 김아랑 선수가 또 기록을 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배텔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배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확인해 주세요. 아, 그리고 평창 패럴림픽을 앞두고 SBS 파워 FM에서 특집 공개 방송을 엽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합화 기념 또다시 뜨겁게 3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구구단, 프리스틴, 청하, 자이언트 등 K-POP 가수들이 함께하고요. 시간 맞춰 오시면 누구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니까 추천드립니다. 더 일찍 오시면 합화의 모습을 저랑 장례현 아나운서가 생중계를 해드리는데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5,200명 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직 가슴이 철렁했어. 선 뽑히면 안 돼. 이게 좀 그 민감한 기계여가지고 가끔 이렇게 끊길 때가 있어요. 다리 기신 분들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시면 안 돼요. 몇 번 차가지고 다리가 정말 기신. 아니. 자, 아들합니다. 네. 네. 왜요? 잠깐만요. 네. 뭐? 네. 자, 그리고 책 선물도 있습니다. 저를 아이돌로 만들어주셨던 김기수 씨가 쓴 책 예살 그살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를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배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시면 신청 가능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알볼로 FNC, 난민구닷컴, AJ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수현 대리운전, 라온건설, 미래세떼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와 함께합니다. 아, 또 광고가 이렇게 줄이 서 있네요. 예. 진짜 많네요. 그렇죠. 예. 또. 성재형 마이크 꺼주세요. 보고 있고요. 아, 이분들은 그 예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남자들이 이렇게 여신이 한 분 있으면 막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창피하대요. 창피하다. 저도 이분들이 창피해요. 예. 좀 있으면 김아랑 선수한테도 좀 이렇게 직구권 줄 수 있어요. 이분들 이렇게. 영원히 김아랑 선수 편은 아닐 거예요. 네. 뭐 하나 물어뜯는 게 생기면. 네. 자,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좀 충분히 됐나요? 좀 더? 이미 저희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아. 선식사 후 방송. 네. 얼마짜리? 얼마예요? 선식당.
4,500원? 네. 아니 원래는 그 좋은 걸 사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또 안 드시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퇴근하시라는데요. 저요? 그런 건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감동과 환희가 넘쳤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짜릿한 질주,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나오 선수의 우정의 포옹, 여자 컬링팀의 준결승 더샷 등 수많은 장면들이 우리를 울고 웃게 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들 기억 속 최고의 명장면, 배튼 청취자들은 이 장면을 꼽더군요. 고글을 입에 물고 헬멧을 쓰는 이분의 모습입니다. 평창이란 스타, 미소천사, 김아랑 선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남심저격방송 배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지난번에 그 스피드스케이팅 메스 스타트 경기 할 때 아, 제가 중계석으로 모셔가지고 직접 섭외까지 했는데 그때 낚이신 거 맞죠? 솔직히 얘기해. 네네네. 그 전부터 연락이 오셨어가지고. 근데 네. 그렇군요. 아, 왜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제가 김아랑 선수에게 뭔가 연락을 계속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아니,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김아랑 선수와 특별히 친한 저희 SBS 후배 스포츠 PD가 있는데 워낙 이제 친분이 좋아 보이길래 그 PD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아랑 선수 배텐에 나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다. 네가 그러면 총대를 매봐라. 이런 식으로 물밑 작업을 해놨던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배텐이 실시간으로 기사가 나갑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채팅창에 어휴 질척, 어휴 구질구질, 아, 변명에만 1분 소요라고 쓰신 분도 있는데요. 아, 그래, 아무튼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찾는 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바쁘시죠? 아니, 바쁜 것보다는 좀 훈련하고 네. 이렇게 하느라 그런 거? 근데 막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아, 그리고 또 바로 선수권 대회를 또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천 선수촌에서 일단 계속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언제 퇴촌인가요? 3월 세계선수권 끝나고 오면 그때 퇴촌. 아, 많은 분들이 그 올림픽 선수촌에서 퇴촌하면 끝! 완전 놀고 막 이렇게 예능 나가고 뭐 광고 찍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동계 시즌이 있으니까 3월 말까지는 계속 네. 또 진천 선수촌에 계셔야 되는 거죠. 네. 아, 피추천이라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소치 올림픽 때도 출전을 하셨었잖아요. 그때의 반응과 지금의 반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다닐 때, 네. 한, 이렇게 하시던 분이 많고, 갸웃갸웃 하던 분들이. 지금은 좀, 정말 그냥 이렇게. 그죠. 알아보시는? 네. 저희 그 김아랑 선수랑 그 이 방송에서 만나기 전에 제가 한 시간 전쯤에 김아랑 선수가 SBS 로비로 들어오시는데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그냥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하셨을 때 안 드셨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모시고 가서 급히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구내식당 갔다가 올라오는 길까지 다들 이런 것들 이 거의 이제 산에서 아이돌들 네, 아이돌들 볼 때 왜냐면 방송 사람들이 워낙 유명인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놀라진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아는데 다들 이런 모습들. 네, 그렇습니다. 귀한 분을 왜 누추한 곳에 모시고 있냐고. 입에 안 마셨어요? 아니요. 네.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네. 반 정도 남기시던데. 아니요. 네. 맛있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그 동시접 숙자 기록을 세우면 말이죠. 그 상품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식사 대접 상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네, 저 구내식당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속보 김아랑 스브스 구내식당 맛 인정이라고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구질구질이라고 그게 저한테 벌칙이라고. 자, 이쯤에서 프로듀스 1077 공식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지? 축구?
아 요즘에 그 유니폼 네 유니폼 사진이랑 네. 그 머플러를 찍힌 이거 막 두르고 찍힌 사진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챙겨보진 않았는데 네. 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져볼까 네. 해요. 어 너무 궁금한데 그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어떻게 입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게 제가 신부님이랑 네. 많이 친한데 신부님이 직접 바르셀로나 거기 경기장에 아~ 가셔가지고 제 이름까지 새겨서 선물을 아~ 해주셔가지고 그러시군요. 신부님은 저를 잘 아시겠네요. 네? 아니 그리고 그 막 토트넘 패딩 입고 계시고 지금 아니, 뒤에 근데 이건 뭐예요? 토트넘 아 이거 언제 걸어도 토트넘 뭐지? 저지는 왜 여기 걸렸어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걸었어요? 저 몰랐어요. 잠깐만. 아니 이거, 너무 저 그 진짜 몰랐어요. 너무 그 빨래 취급하지 마시고 이건 뭘까요? 토트넘 이거... 저지가 여기 걸려 있어요 뒤에 협찬처럼. 저 안... 네, 채팅창에 배가 너무 조작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니라 아 세계 명문 클럽 팀들이 김아랑 선수 방송에 이렇게 숟가락 얹으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토트넘 막 다들 서로 공작 중이에요 지금. 이거 진짜 언제 걸어놓고 갔었어요? 이건 제가 걸어놓은 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한 그 SBS 저 후배 스포츠 PD가 저희 또 엄청난 축바 PD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풋맥골도 같이 하고 막 그랬던 PD라서 예, 토트넘 팬이에요. 아, 네. 열성적으로 손흥민 선수랑도 연락하고. 또 어딘가에 축구 유니폼이나 축구 물품이 숨어있을지 몰라요. 티저로. 방송하는 동안 찾아보도록 하죠. 천천히. 알겠습니다. 아, 스브스 방송놈들. 주작하지 말라고 하시면 되는데. 토트넘 목도리도 그러면 그 PD에게 받은 네. 건가요? 제가 사과드리고요. 근데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토트넘부터 좋아하셔도 되고. 토트넘 팬이세요? 아 저는 어디 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축구 캐스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팬이다 이러면 또 다들 섭섭해하시니까. 네. 그럼 김아랑 선수 이제 K리그도 개막했는데 시축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느낌이 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김아랑 선수를 다시는 모시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코너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일단 첫 코너는 몸풀기 토크 코너인데요. 김아랑 선수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댓글이 거의 1000개가 달렸습니다. 보통 한 50개 달리거든요. 1000개.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겹치는 키워드들을 뽑아봤습니다. 바로 김아랑 선수의 궁금 키워드. 네, 가볍게 간단히 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어, 계주 금메달. 네,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셨죠. 네. 네, 듣자 하니 금메달 직접 들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여기 있긴... 아, 저게 네. 케이스인가요? 아, 구경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텐에서 최초 공개되는, 아, 최초는 아니군요. 모의 겉모습을 전 세계에 봤으니까. 어? 제가 이러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네. 볼까요? 와, 아, 이게 열려. 와! 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김아랑 선수의 금메달입니다. 아, 와, 진짜 무겁네요, 근데. 네, 진짜 무거워요. 오, 이게 이빨 자국인가요? 아니, 저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메달. 아, 그렇군요. 네. 이건 뭐예요? 배지인데. 배지. 노래 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적절하게 또 나갑니다, 라디오 이제. 네. 지문이 전혀 안 묻어있는 메달이죠? 아, 만지시게요? 아니, 그냥 만져도 되나요, 혹시? 네. 아, 네. 한 번만. 들어볼게요. 왜요? 뭐요? 왜 제 시계를 보고 계시나요? 아, 시계랑, 시계와 교환? 아니, 아까 약속해 하셨거든요. 아까 식사하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일부러 올려놓으신 거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방송 내내 채워주시겠다고 아 그러면 진짜요? 오늘 나와주신 기념으로 임대를 잠깐만 임대 그러면 저는 대신에 메달 한번 뭐에 걸어봐도 돼요? 네 라디오니까 네. 얘기를 해주세요 네. 소리 안 하시면 이제 나쁜 놈 된 것 같아서 어? 어우 잠깐 어?
맥시멈 유니폼. 잠깐만요. 와. 머리 크면 안 되네, 이것도. 야. 와. 묵직하네요, 진짜, 근데. 아. 속보 IOC 배송제 배송하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소독 와 예? 소독하라고요? 아 그런 거 잊지 마세요. 굳이 채팅창에 금메달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캐는 거지? 접어서 야 배송계 산책 나왔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개목걸이 같다고 제가 매니까 그래요. 아, 그럼 이게 지금 그 소치 때 거 하나, 이번 평창 거 하나 두 개 있는 건가요? 금메달이? 네. 야, 소치 때 거랑 이번 거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디자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만큼, 네, 이게 더. 아, 네. 그렇군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소치 것도 굉장히 예쁜데, 요번 메달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진짜 한번 멀리서라도 구경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고 걸어보게 될 줄이야. 이게 혹시 뭐 진짜 룰 위반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걱정되네요. 세트장에 역시 주모 여기 국밥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아, 나무에 이렇게 보관되는구나. 아무튼 금메달 자랑해서 감사하고 시계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임대입니다. 예. 아, 임대지. 네. 방송 끝날 때까지만 임대. 네. 퀴겟다님이 아랑 선수 개주 결승 때 넘어졌다고 하면서 그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시네요. 넘어질 때. 넘어지고 나서 일단 앞에가 터치가 돼서 근데 넘어지자마자 저는 제 할 일을 다 끝냈다 싶어서 아 그냥 쉬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됐어? 뒤에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좀 걱정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쇼트트랙 종목 자체가 그렇게 뒤에서 걸린다고 해서 뭐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예진이를 잘 밀어줬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됐다 약간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채팅창에 혹시 IC 하지 않았냐고 그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를 제일 궁금해하시네요.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했냐를 떠나서 혹시 입에서 화면에 안 잡혔기 때문에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이고, 이 정도? 아, 왜,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 아, 그렇군요. IOC 얘기한 거라고 할 겁니다. IOC! 아, 예. IOC! 예.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그, 개주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그, 개인전 메달은 소치 때부터 없긴 했습니다. 혹시 섭섭하거나 그런 부분 없었는지? 좀, 섭섭하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 그니까, 몸도 괜찮고 해서, 네. 좀 게임도 제가 그동안 했던 경기보다는 좀 만족할 만한 게임을 했었어가지고, 살짝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좀 딱,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운동을 좀 하게 하려나 보다라는 아. 생각하고 나니까 좀, 딱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네.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베이징 때 따자 하신 분들 있고 역시 시계 주인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쓴 거죠? 네. 근데 그 1500m 날 그 이게 준결승전이었나요? 이렇게 통과를 하시면서 아주 환하게 이렇게 손을 흔들 모습을 보고 저도 그날 누군가 오셨구나 이런 느낌이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시계는 왜 이렇게 차고 오고 싶었어요? 그냥. 네. 아까 식사하는데 계속 제 손목만 보고 계셔가지고. 예. 자, 두 번째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깝윤기.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선수의 별명인데 굉장히 친하고 케미가 좋은 것 같다. 네. 맞습니까?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은채님이 김아랑 선수에게 곽윤기 선수란? 물어보시는데요. 맞네. 맞네? 네. 무슨 말이에요? 되게 형한데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막내처럼 볼 때가 있어서 제가 만내라고 부르거든요. 막내가 아니라 만내. 네. 좀 맞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 맞는다. 맞은데 막내랑 합쳐서.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아재 맞네 몰라요? 물어보십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곽윤기 선수가 안 친한 선수가 있나요, 혹시? 오빠는 안 친한 선수 없어요. 두루두루 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곽윤기 선수 말고도 남자 쇼트트랙 선수랑도 굉장히 다 친한 것 같은데, 네. 김아랑 선수가 여동생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선수 한 명 꼽는다면? 없어요. 숨도 안 쉬고 없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뭐죠? 일단, 운동선수가 되게 바빠서. 아, 바쁘고. 네. 스트레스도 많고. 네, 연락도 제일 잘 안 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좋은 대답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단호하다. 하신 분 있고. 이건 진심이다. 하신 분 있고. 아, 그렇군요. 내 동생은 내가 지킨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채팅창에 저기 전 바쁜 여자 좋아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럼 여자 선수들도 엄청 바쁜 거죠, 그죠?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헬멧! 아, 그쵸. 이 질문을 드려야죠. 이, 정말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아, 1500m에서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날은 직관을 했어요. 근데, 위에 이렇게 큰 화면. 거기에 이 모습이 딱 나오는데, 핫! 이런 느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을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저희 방송국에는 유명한 선수였지만 정말 올림픽 때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들 막 누구냐 이러면서 핫땡바 여신이라고 하신 분들인데 올바른 국어 사용. 네, 헬멧도 물론 국어는 아닙니다만 외래어로 네, 헬멧 여신. 자, 이거 카메라에 잡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선수를 소개할 때 카메라에 잡히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원래 다 의식을 했냐고 안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원래 경기장에 들어가면 다들 헬멧을 쓰고 장갑을 다 끼고 나오는데 결승전에는 이제 헬멧을 벗고 선수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순서가 이제 헬멧을 쓰고 고글을 써야 되는데 고글을 이제 둘 데가 없어서, 손이 없어서, 입에 물고 항상 그렇게 나갔는데, 다 의식한 거 아니냐고. 아, 근데, 쇼트트랙 선수들이 이제 결승 때 이렇게 선수 소개를 하면, 남자들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남자 선수들도 고글을 입에 물고, 헬멧을 이렇게 쓴 다음에 고글을 쓰더라고요. 보통 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에 고글을 끼워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또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입에 물고 헬멧을 쓰고, 그게 약간 루틴입니다. 고글 광고 들어오면 받는다 거절한다. 고글 광고. 뭐든. 알겠습니다. 이거 거의 부정 출발급 대답이고 뭔가 그 타이밍이 팡팡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채팅창에 가격 보고 라고 하시면 되고 채팅창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페이 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저희 재현해보고 싶어가지고 헬멧을 부탁드리는 헬멧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헬멧이, 개인 헬멧이 없나요? 급하게 오느라. 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자, 다섯 번째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흉터 수술. 김아랑 선수의 그 왼쪽 얼굴에 경기 중에 다친 흉터가 있어서 이 올림픽 대회 기간 내내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사실 흉터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오히려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경기 중엔 잘 거의 티가 안 났었는데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또 새 치료를 좀 하게 되시나요? 더? 치료를 좀 자주 했었어야 됐는데 하는 중에 저희가 진천 선수촌으로 내려가게 돼서 네. 이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올림픽 끝나면 시즌이 끝나고서 좀 집중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올림픽 이후에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경기나 뭐 이제 훈련 같은 걸 하다 보면 부상 위험이 특히 쇼트트랙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뒤엉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다른 곳은 아프거나 부상 당하시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들 뭐 발목, 무릎, 허리 막 이런 데가 다 정말 다 안 아픈 선수들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진짜. 쇼트트랙 선수들은 특히나 코너링이 굉장히 급격하기도 하고 약간 그 자세를 제가 잡기 어려운데 굉장히 허리를 많이 숙인 채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오나요? 선수마다 달라요. 이게 재갈성열위원도 같이 쇼트트랙을 보러 가니까 쇼트트랙 선수들 진짜 자세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너무 이게 오래돼서 몸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최적화된. 그리고 한쪽으로만 돌다 보니까 골반도 비뚤어지고. 아. 거기에 약간 몸이 적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골반이 비뚤어질 정도예요? 왼쪽으로만 도니까? 네. 그러면 뭐, 좀 훈련 끝나면 오른쪽으로도 좀 이렇게 돌고 그런 선수들이 네, 있나요? 있어요. 일부러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네. 지금 채팅창에 다들 울고 계십니다. 네. 아, 참. 많은 분들이 그 얼굴 흉터 때문에 연고 CF 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연고 CF 들어오면 한다 안 한다? 아 자꾸 네. 한다 한다 자꾸 다음에 한다는 뭐죠? 네?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뭐든 한다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계속 뭐야 이거 뭐죠? 저희가 걸그룹이 출연하면 CF가 꼭 성사대라고 가상광고 연기를 연습시키는데 김아랑 선수에게도 저희 CF 꼭 들어오시라는 의미에서 아랑연고로 한번 광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그래 아랑아 뭐든 하자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아랑연고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냥 혹시 생각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어차피 아마 주셨으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예, 작가가 쓴 예로 그냥 하나 하셔도 되고 흉터앤호 아랑연고로 할까요? 네. 네. 이거를 그 네. 연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싹 바르는 것들 느낌과 함께 흉터앤호 아랑연고 이걸로 네. 해볼까요? 그래요. 상처앤 아랑연고 어떻게 제가 역시 광고홍보학과라고 네. 아 제가 광고홍보학과 나와서 아 진짜요? 네. 카페팅이 또 있습니다. 가볼까요? 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삐진 나중에 붙이겠습니다. 자 시작! 흉터앤호 아랑연고 네. 아, 보통 이 광고 현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300번 정도 더 찍습니다. 네, 연습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힘찼는데 호가 그 원래 그 아플 때 호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상처에는 호 이렇게 되니까 그 격파할 때 소리처럼 나왔어요. 다시 한번 조금 그 정말 상처 보듬는 동생을 보듬는 느낌으로 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아, 호날두가 누가 나 불렀어? 라고 하거든요. 호! 다시 하라고. 상처엔 호! 하고. 네. 이게 광고주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라서. 네. 잠깐만. 시작! 상처엔 호! 아랑연구. 자, 자, 채팅창에 아랑이가 광고가 그리 급하진 않은가 보네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마지못해 삽니다 사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눈물이 난다고 아, 채팅창에 고글로 가자 고글이 났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광고주 갸우뚱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연고는 사실 고글이 났죠. 연고는 이제 금방 또 나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아, 넘었어요? 자! 저희가 배성재 텐 역사상 최다 접속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삐지가 늦게 나오는 감사합니다. 이게 다 저희 배텐보다는 김아랑 선수의 엄청난 파워가 아닌가. 이야, 대단하네요. 김아랑 선수가 박지성 선수 그리고 또 신호자키아의 기록을 깨서 최다 접속자 기록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우고요.
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멋있네. 아, 근데 그 청와대 초대받지 않나요? 네, 근데 아직 일정은 미정이에요. 아, 언제? 그럼요. 어떠세요? 자보니까. 좋아요. 저. 아까 자꾸 아주라라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왜요? 네? 아주라가 그 아랑이 아주 이식 네. 아랑이 주라. 잘 생겨 보세요. 자, 여기 조혜리 위원님, 조혜리 위원님이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네. 이분은 여기 뭐냐? 몇 페이지지? 네, 13페이지요. 아, 13페이지로 먼저 가겠습니다. 무시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13페이지로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그 헤드폰에 끼셔야 전화 연결 소리 들리거든요. 아, 네. 12페이지? 13페이지. 13으로? 네. 코너 5. 이건 왜 그러고 싸운 거야? 등에 걸려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조용히 놓고 가서 몰랐어. 어디가 지금 웃기네. 이거 왜 걸어놓고 나온 거야? 아, 이거 저한테 오늘 주셨어요. 아. 아니 근데 아까 로비 오는데 토트넘 패딩을 입고 들어오셔가지고 딱 봐도 아 얘가 또 지금 이거 억지로 입혔구나. 자 갈게요. 보고 있니? 네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어놔. 아 그래요? 아 바로 들어가게.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럼 기다리시라고. 연결될 동안 기다리시. 잠깐만. 와, 접속자 기록 깰 줄은 몰랐네. 이게 평소의 기록과 기록. 9,000 넘었대, 9,000. 9,000 넘었대. 장난 아니시네요, 정말. 9,000 중에 분명히 광고주가 있습니다. 아랑 연고나 아랑 고글. 그럼 신호, 오케이. 그럼 신호부터 가는 거 같아. 신호부터 고글도 해볼까? 자.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혼부터 그냥 가는 컨셉으로 갈게요. 네? 뭐라? 신혼부터 가는 컨셉으로 갈게요. 진짜? 어, 건다 하면. 네. 그런 걸로. 자, 그럴게요. 자, 이번 코너는 김아랑 선수와 가장 끈끈한 사이인 인물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순서, 바로 김아랑이 건다! 네, 김아랑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언니이자 선배, 조혜리 SBS 쇼트트릭 해설위원에게 깜짝 전화를 걸어보려고 하는데, 예고 없이 전화 걸면 어떻게 대하실까요? 평소에는 어떤 말투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요? 두 분 사이. 그냥 언니. 이렇게. 아 이건 똑같으시고. 네. 조혜리 선수는? 조혜리 위원은? 언니는 항상 그냥 되게 네 되게 아랑아 이렇게 이게 힘. 아랑아. 약간 아니 그냥. 아랑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힘든 일 있을 때 연락을 드려서. 아. 짠하게 불러주세요. 아, 보듬어주는 언니시구나. 그렇군요. 우리 이번에 해리포터셨는데. 자, 그러면 한번 연락해보겠습니다. 조혜리 위원에게. 자. 안 받을 수는 어떡하지? 자. 들리시죠? 언니. 아니. 언니 아랑이에요. 뭐예요? 잠깐. 전화 끊어버리면 어떡해? 언니가 놀랬지. 언제 오셨어요? 네네. 아 진짜 오 대박. 어떻게? 조 위원님 여기 네. 앉으시고요. 예. 저요. 세팅을 또 이렇게 했네요. 네. 자, 아주 그림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요. 나 지금 떨렸어. 기다려서 어떻게 놀래켜줄까. 언니 저 못 봤는데. 언니. 여기 기어왔어. 아니 쇼트트랙 선수니까 이 정도 수그리고 오시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죠? 아 진짜 몰랐어. 아랑이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기어왔어요. 저도 걱정했어요. 이 창문이 통유리라 이거 금방 보일 텐데 걱정이었는데. 기어왔어. 야 역시 해리포터입니다. 아, 조혜리는 이미 스브스 식구라서 방송 살리려고 이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두 분 깜짝 대화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네. 헤드폰 드릴까요? 아니면?
괜찮으시죠? 네. 그 소치의 맏언니와 평창의 맏언니. 아. 예. 맏언니 역할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우리 아랑이죠. 저희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 제가 혜리 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네. 뭘 배웠습니까? 언니라는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 선수는 어떻게 김아랑 선수의 이번 맏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아랑이가 많이 이제 긴장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이제 개주 경기 전에 동생들이랑 같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또 잘 이렇게 다독이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음악 들리시나요? 무슨 음악? 아, 헤드폰 안 쓰고 계셔서 무슨 음악이네. 어제 굉장히 감동적인 눈물 나는 음악이 깔리고 있어요. 네, 우셔야 되는데. 조혜리 위원이 보기에 김아랑 선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미소? 미소. 모술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김아랑 선수는 우리 조혜리 위원의 매력. 언니 매력. 네. 얼굴? 무슨 분위기죠? 저희 이러면 여기서 욕먹는데요. 지금 제일 노잼 망설인다. 너 망설인다. 아니야, 아니. 김아랑 선수 오늘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네. 참, 역대 최고의 장면에서 이렇게 너무 훈훈해버리는 최악의 장면이 되는데. 아, 그러면 김아랑 선수가 착하고 차분한 모습인데 반전 모습을 목격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조혜리 위원만의. 폭발한 모습이 있나요, 혹시? 좀 있어야 재밌는데. 화내는 모습. 없나요? 김아랑 선수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아니, 화내요. 내는데? 조혜리 위원 볼 땐 안 한다. 아랫사람이 있을 때만 한다. 아, 후배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무서운 부분도 있나요? 그냥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요. 아닌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좀 예의 없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네요. 아이오씨는 뭐? 김아랑 선수 넘어질 때 아이오씨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오씨. 해리포터께서는 그러면 평소 김아랑 선수가 이렇게 아이오씨 같은 얘기 하는 거 본 적 없나요? 아이오씨까지는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예의 없는 후배라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따끔하게 한 마디 하시면 아이오씨. 어떤 모습인지. 강한 발음으로. 아이오씨. 반말로 해요? 그럼요. 네. 성재야로 해서 후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쳐다보시고. 왜요? 건방지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건방지게. 뭐래? 이거 박제대. 연극이니까. 연극이니까. 알았어. 아랑 선배. 스케이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제가 타는 게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요? 성재야. 왜요? 왜요? 왜? 불렀으면 얘기를 하세요, 선배. 정신 차려. 네. 네. 아니, 내가 이렇게 험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곱게 나오면 제가 뭐가 됩니까, 지금? 네? 만 명이 보고 있는데. 그럼 조혜리 포터의 원조 맏언니 카리스마 한번 볼까요? 조혜리 위원, 저한테. 네. 똑바로 해. 지금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뭘 바로 그냥. 뭐야. 제가 평소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하지? 혜리 누나, 그거 뭐 해설 그렇게 하긴 이상하시더라고요. 네. 해설이 별로야. 해설 이상하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지 않아. 인정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열받은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 설정입니다. 네네네. 네. 너 중계도 별로야. 죄송합니다. 정말 승자는 아무도 없고 청취자만 승자가 되는 이 방송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자주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인가요?
우선은 연락은 이제 가끔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올림픽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도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고 이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아라이가 이제 먼저 연락을 주면 저도 이제 연락을 하고 그렇게 연락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렬위원도 이제 친분 있는 선수가 있어도 이제 올림픽 무대에서 괜히 연락하고 그러면 부담도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혜리 해설위원이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특별한 롤을 맡으셔가지고 네, 선수들과의 그 관계도 중요하고 해설도 해야 되고 그런 거라서. 네, 특히 이제 올림픽 때 선수들은 너무 가깝고 사실 저와도 같이 올림픽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네. 평소에는 가끔 이제 연락을 편하게 하는데 또 한국에서 열리는 첫 동계올림픽이고 정말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연락을 이렇게 먼저 뭐 컨디션 어떠냐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먼저 물어보기가 굉장히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연락을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가끔씩. 그 차시면 안 돼요? 그 차면 아, 방송이 끊깁니다. 아, 네. 지금 저희 접속자가 역대 최다 접속자거든요. 조심해 주시고. 아, 쇼트트랙 선수들이 워낙 그 날매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계속 앞발로 계속 차고 계신데. 아, 아, 너도 그랬어. 저 아까 김하랑 선수한테 저도 채웠어요, 잠깐. 네, 무릎으로 채우시더라고요. 네. 또, 니킥 하신 거 아니죠? 날밀기. 무릎으로 푹 치시길래. 아, 본능적인 발밀기. 아무튼, 그, 다 친한 동생이 그런데, 해설하시다 보면은, 이게, 그, 조금 따끔한 얘기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또, 지금, 뭐, 지금은 잘못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그 힘들지 않으셨는지. 아, 좀, 사실, 사람인지라. 네. 이게 여기가 이제 좀 제가 방송이 또 잘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안 좋은 악플도 많이 받았었는데 아, 네, 너무 이제 칭찬만 한다. 근데 제가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고민이 많죠 사실. 네. 김한웅 선수는 어떻게 조혜리 해설위원의 해설 이번에 한번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언니는 최근까지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네. 좀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랑 저희의 좀 게임 스타일이나 이런 걸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분위기나 이런 거를 말을 안 해도 너무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좀 들을 때 편안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미리 문자 남겨주셨나요? 아니요. 저 아니 진짜. 그렇군요. 아, 조금 전에 김아랑 선수가 자기 고민 있을 때만 언니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아, 했었는데 예, 진짜 그런가요? 고민 있을 때 자주. 아 근데 이해는 돼요. 왜요? 무슨 얘기죠? 왜 그랬어? 네. 지금 감동적인 음악이 깔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나만 음악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헤드폰 저, 있어요. 아 저 음악 좀 들어볼게요. 맞춰서 얘기 좀 해볼게요. 아 너무 그 전형적인 음악이라 이렇게 막 새로운 건 없는데 네, 네. 네. 아 방송을 이제 잘하시는 조혜리 의원이 이럴 때 한번 울어주셔야 바랑아 많이 힘들었지 다 웃으시는 얼굴 빨개지셨어 정말 웃기네 네 아, 그렇군요. 아, 덥다. 아, 채팅창에 여기서 한번 울어주셔야 방송 삽니다, 누나! 라고. 아, 이거 헤드셋 되게 익숙한데요, 저? 네, 해설을 워낙 하시다 보니까. 해리포터 할 때. 네. 아, 누나, 일단 울면 2만 명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고. 네. 최근에 고민 상담해 주신 거 없어요? 김아랑 선수한테서? 아, 뭐가 있었지? 두 분 다 기억이 안 나시죠? 개주 전에 무슨 말 해줘? 개주 하는 날, 개주 결승 날 문자 하면서 많이 긴장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제 낫 언니로서 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또 동생들이 봤을 때는 그게 더 긴장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제가 또 많은 말을 뭐 해준다기보다, 좀 편안하게 지금까지 형대로만 그냥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문자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결승할 때가 제가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계주 결승. 그렇죠. 하기 전에. 저도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향에 언니 베테랑 자꾸 섭외 들어오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런 고민을 상담은 안 하시죠? 그래요. 네, 네 그래요. 네. 김아랑 선수가 조혜리 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되게 그냥 감사하다고 그런 말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네. 너무 광범위하네요. 아니, 그 안에 정말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드렸었어 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아, 이건 정말 의지를 아니, 많이 하는 언니인가 봐요. 음악 왜 안 나와요? 아, 음악을 미처 틀 수도 없이 끝났어요.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아, 조금 이렇게 말이 길어지고 음악을 팔로우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조혜리 언니가 동생 김아랑에게 해주고 싶은 말. 어, 뭐야. 아, 누나. 어, 놀. 네. 어. 저는 이미 울었어요. 아랑이 보고. 아, 네. 해설하실 때. 누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정말 많은 압박감과 또 부담감을 안고 맏언니로서 많은 긴장을 했을 텐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축하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아랑이의 도전에 내가 응원을 할게. 아. 자, 다시 답사. 답사. 김아랑 답사. 언니 지금처럼 언니 믿고 잘 따라갈 테니까 계속해서 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아 정말 이 빙상인들의 이 선후배 우정 이 교감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아랑이 혹시 아까 광고 생각하니? 네, 연고 광고가 됐다고 알겠습니다. 아, 조혜리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깜짝 출연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그 제2의 세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베텔에 다음에 꼭 따로 네. 나와주시면 어떠실지. 네. 네. 뭔가 좀 찝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오늘 흔쾌히 네. 아랑이가 나온다고 해서 흔쾌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나오고 싶은 분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저희가 재갈성렬위원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금. 아, 배갈 콤비. 아, 그러니까 그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 이번 또 최고의 화제였던 두 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조갈? 누가 조갈이라고? 조갈, 조갈 콤비. 어감이 좀. 어감이. 배갈도 별로인데 조갈은 좀 이상하네요. 채팅창에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뭐. 네. 어떻게 끝인사 저는 이제. 아, 제 배텐 청취자분들에게 그러면 해리포터는 돌아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해리포터는 돌아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저희 잠깐 사진 한 장만 찍고 보내요. 야, 놀랬지? 아, 진짜 끊어도 인터넷으로 다 나갑니다. 네. 아, 예, 지금 이 상황도 다 네, 네. 아, 나가긴 하죠. 아, 아니, 저한테 전화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나는 손에서... 어제부터 알고 있었다. 너? 너 오는 거? 아, 먼저 이렇게 둘 찍고 왜? 오빠는 저 구석에 진짜 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뭐지? 어떻게 어 지금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세 분이 같이 하나 찍어 가운데 네 가운데 제가 네 가운데 그럴까요? 태극기 같아. 옷이 아 전곤감. 하나 하나, 둘, 셋. 언니, 저 시계 빌려주셨어요. 그거 그냥 너가 이렇게 차고 가면 돼.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아, 다음에 여기 한번 인사해주세요. 예, 네, 여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연락해.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보통
텔레비전 구성인데 이게 라디오에서 하니까 왜 여기 와서 뭘 이렇게 뭐 어떻게 아 너무 힘드네 이렇게 블록버스터 연주하는 아 왜 위기를 만져주셔서 진짜 깜짝 아 이게 살았나? 깜짝 놀랄 때 이게 살아야 되는데 차고 계신데. 아까 너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어떤. 말이 없어. 하나도 없지 않아. 아, 저 못 봤네. 왜요? 잠깐. 전화 끊어버린 전화 끊어버린 소리가 들어. 아, 뚝뚝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거 이거 들어야 이거. 나 이거 보느라고 이거 뚝뚝뚝을 내려야 되는데 까먹겠네. 이거 어떻게 써?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뚜만 빼야 돼. 뚜를 어떻게 빼지? 세팅을 또 이렇게 해야 할... 어디 해야 되는 건지? 자 이왕 그래?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킹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노래방으로 가시죠. 노래방? 아, 노래방? 네. 아, 아랑선수 입이 완전 풀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쇼페이지. 어 진짜 잘 숨는다. 어떻게 숙여서 오셨지? 아 봤는데 쇼트트랙 자세로 그러니까 자세로 이렇게. 어 딱 바닥에 완전 이렇게 밀착됐다. 근데 지금 뭐 어디로 갈 거야? 자 쇼트트랙 완전 아니 쇼트트랙 아, 노래방. 노래방. 2부 시작 거기? 어 7페이지. 다들 노래 부르는 거? 네. 저희가 이거 구입하면서 새로 도입됐어. 근데 초대석은 엊그제 사고 처음이긴 합니다. 아니지. 초대석에서는 처음 부르지 않아? 박진주. 아, 박진주. 그분은 노래 잘하시잖아요. 그쵸. 아니, 윤태진 씨는 불렀어, 지금. 이게 여기는 다 아마추어인 거 다 알기 때문에. 국가대표와 다 같이 이렇게 노래방 한번 가보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노래방. 대학교 OT 가는 느낌을. 노래방을 가시기는 가세요? 아, 가끔? 선수촌에 있어요. 아, 선수촌에 있어요? 네. 질문해야 돼.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아, 근데 저 노래 한번 연습하시면 돼. 보고 있는데 연습하면 돼. 그냥 바로 아, 허밍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느낌만. 빨리 끝내고 마이크의 빨리 느낌만. 하는 게 나.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아. 김아랑입니다. 김아랑입니다. 안 나오네. 아아 에코 요거할 때만 마이크를 요거한테 양보해 왜냐면 아아아 이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아아아 어떻게? 아, 이렇게 에코 어 아니야? 아 잠깐 일자 한번 불러봐봐 그럼 에? 틀어봐 이거 너무 작지 않아? 빙고 불러봐 아아아아아아아 틀어봐 아, 한번 틀어봐 네 소리 켜야 돼. 소리 켜야 돼. 난 노래 몰라. 이게 앱으로 하는 거야. 아는 선수한테 이게 마이크가 어, 스피커가 요 마이크 쪽으로 갈게. 이렇게? 어, 오케이.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럼 되시는 거야. 마이크 테스트. 이게 무슨 노래야? 나 스피커 거야. 화면 보여드려. 아, 이거를 진짜 조금만 불러서 조금만. 연습이지 이거는. 연습이지? 이게 딱 맞는 거야? 지금? 네. 아이고 저 너무 민망한데. 오케이 마이크 테스트 끝. 바로 이제 실전으로. 이게 그 어차피 선수촌 들어가시면 이게 사회생활 끊긴 거 아니야? 괜찮네. 너무 어려운 노래를 하나요? 쉬운 노래 하실래요? 이게 좀 플랫해서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네, 곡 바꾸셔도 돼요. 뭔가 나을까요? 아, 괜찮은데, 이 노래. 제일 좋은 노래. 도망가래요. 아, 도망가라고? 아, 늦었어요. 늦었고요. 이미 다 나왔고. 고향의 몸부를라는데. 고향이 어디시죠?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아 전주세요? 어. 뭐 피디님은 시켜주시면 응? 그리고 식사가 많이 입에 안 맞으시네. 아니에요. 이 노래 그러면 저희 갈게요. 어 갈게요 일단. 바로 가? 네 바로 가겠습니다. 노래가 큐!
이거 큐하면 PD님 먼저 내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이 라이브 무대는 앞부분이 없는 거야? 네 그냥 노래로 바로 아 노래로 바로 시작하는 거야? 네 어 그러면 뭐 그럼 바로 하면 되겠네? 네네 네. 할까요? 아니 저것만 누르 오늘 까먹어져 가지고 멘트가 없어 근데 이게 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아 이걸 아예 네. 입으로 땡겨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진짜 버라이티 아니야 자 타이머 저희가 한번 그 빅스타가 오면은 이렇게 네 할까? 어, 네. 와 대박 어떡해 괜히 샀던 것도 잘못인가요 나 차가운 스킨바트던 여잔데 그냥 좋아한다 말도 안 되는가요 말하고 싶어요 말하자 아니 달아쓰지마 네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모습 우리 그냥 만나볼래요 만나볼 거야 나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네가 못 먹는 날 내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 야, 아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자, 김아랑 선수의 노래방 라이브 썸 탈 거야로 배성재 텐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아 평창에 나온 최고의 미녀 스타,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선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약간 멘탈이 많이 흔들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아니 근데. 그 볼빨간사춘기 썸탈 거야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왜 지금 그 해탈한 표정이시죠? 예. 네. 텅 빈 표정을 짓고 계시네. 아, 한 곡 더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채팅창도 와 잘한다 하면서 너무 좋다고. 네. 그렇습니다. 금 탈 거야라고 하신 분 있고요. 베이징 때 금 탈 거야. 금 탈 거야 한번 해주세요. 금 탈 거야. 금 탈 거야. 자, 그래요. 채팅창에 잘하는데 괜히 부끄러워하시는 듯 하면서 가사 바꿔서 불러달라고 하신 분 있고 방금 IOC도 나올 뻔했다고. 네. 아, 그래요. 표정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 평소에 노래방을 자주 가시나요? 근데 진천 선수촌 안에 선수들 휴게 공간들이 있어서 뭐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이런 게 있어서 노래방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를 주로 노래방에서 하시나요? 노래방은 그냥 가끔? 네. 그럼 뭘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시나요? 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먹는 걸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네. 어떤 거 많이 드시나요? 뭐 제일 좋아하세요? 치킨? 아니요. 피자? 아니요. 밥? 아니요. 고기. 고기? 네. 아, 뭐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소고기. 비용은 많이 드시겠네요. 그렇군요. 태태창의 으윽이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랑이랑 갑자기 아랑이가 멀리 느껴진다고 하신 분들 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금으로 소고기 많이 먹냐고 물어보신 분들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저럴 때 라면이라고 답변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소고기,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성재야 고기 사줘라. 지금 최다 접속자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품을 발행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식사 쿠폰. 네. 소고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 명. 최초의 만 자리까지 약 30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한우 CF 가자!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CF는 여기까지 하고. 볼빨간 사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노래가 이렇게 신나서. 네. 볼빨간 사춘기 말고도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으시다면? 장르를 되게 다양하게 좋아해서 딱 좋아하는 가수보다는 다 즐겨 들어요. 거의 다 들으시는 편이에요. 쇼트트랙 선수들도 그 빙판에 딱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마인드 트레이닝처럼 헤드폰을 쓰고 많이들 하시나요? 네, 다들 좀 그러니까 좀 시끄러운 분위기를 싫어하는 선수들은 좀 이어폰을 끼고 조용한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다 선수마다 달라요. 시끄러운 노래를 듣는 그래요.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괜히 그래서 현명한 대답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럴 땐 그냥 조용필이라고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김아랑 선수와 함께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랑 선수가 뽑은 최고의 선수 빠밤 네 본인이 본인을 뽑아도 돼요. 김아랑 선수가 뽑은 평창올림픽 최고의 인기갑 선수는 누군가요? 김아랑 아니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김아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성빈 선수 네. 만났나요? 윤성빈 선수 이번에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네. 원래는 잘 모르셨나 봐요. 좀 종목이 워낙 달라서 일이 없어서 그렇구나. 윤성빈 선수 직접 보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말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과묵한 스타일. 그럼요. 알겠습니다. 경기 보셨어요? 윤성빈 선수. 네, 맞죠. 챙겨봤어요. 생중계로? 네, 그 저희 TV가 방에 없어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네. SBS로 보셨나요? 네. 그렇죠. 네. 제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아리아나 폰타나나 뭐 크리스티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하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제 친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누구랑 제일 친하신가요? 네. 다른 나라 선수. 딱 엄청 친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네. 그렇군요. 그 보니까 저는 쇼트트랙 경기를 보러 이렇게 하는데 아이스 아레나 주변에서 경기에 임박했는데 아리아나 폰타나가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외에서. 야외에 그렇게 나와서 하고 그래도 되나요? 컨디션에? 선수들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김아랑 선수는 그럼 경기 임박할 때는 어떤 루틴을 갖고 가나요? 저는 일단 한 시간 전에 좀 무조건 시합장에 도착하고 몸을 풀고 이제 링크장 스케이트를 타기 전에 좀 앉아서 좀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갖는 편이에요. 스트레칭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군요. 각자만의 그 루틴이 따로 있나 보군요. 네. 그러면 김아랑 선수가 뽑은 최고의 인성갑 선수는 누굴까요? 인성갑? 김아랑. 시간이 많지 않아요. 라디오는 3초 정도 이 침묵이 있으면 비상음악이 나갈 수 있어요. 인성갑 누굽니까? 채팅창도 본인이다 본인이라고 나야 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닙니다. 누군가요? 인성갑 누가 있을까요? 다들 좀 그래요? 네. 한 명 꼽기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밥대용하고 넘어가라고. 밥대용 코치는 스피드스케이팅입니다. 박세우 코치 얘기했어. 그렇군요. 그러면 김아랑 선수가 뽑은 남녀 통틀어 최고의 외모갑 선수. 외국인, 한국인 통틀어서. 곽윤기 선수. 곽윤기 선수. 맞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채팅창에 윤기가 얼마나 좋니? 물어보신 분 있고 불편하다고 이거 봐라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이요. 윤기가 문자 보내네. 그거 봐봐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까부터 그 핸드폰을 계속 보시던데 아니고요. 그럼 김아랑 선수가 뽑은 명장면을 만드는 선수는 누굴까요? 아무래도 그
김민정 선수의 영미 이게 영미 네 아 컬링 네 컬링 그 한일전 보셨나요 준결승 네 봤어요 아 더샷 그 마지막에 크 들어오는 거 그렇군요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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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제가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방금 곽윤기 선수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분노의 만명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랑아랑아랑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 아, 베텐 역사상 최초로 동시접속자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크, 대단하네요. 윤기도 밥 사줘라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고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기 선수.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아랑 선수가 뽑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누굴까요? 주목할 만한 선수? 종목과 관계없이? 나라와 관계없이? 아, 그... 이번에 나이 제한이 걸려서 그 피겨의 유영 선수? 아~ 정말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들 그 선수를 많이 기대한다고 하셔서 유영 선수? 어, 채팅창에 오 성지순례 나중에 오겠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김아랑 선수의 예언. 어, 4년 뒤에는 유영 선수 여러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개회식과 폐회식도 보셨나요? 저희는 폐회식만 봤어요. 아, 개회식은 그럼 TV로도 못 보시고 준비하느라고? 네, 아. 잠깐. 인면조가 화제된 건 아셨죠? 네. 인면조 느낌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어... 인면조를 처음 보고 느꼈던 생각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인면조를 처음 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면 또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왜요? 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엔 친근해지고 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스 만명 먹는 거 아시죠? 준비한 것 중에 또 브라이트 준비한 것 중에 또 해설 미리 해보기가 있는데 코너 4번이요. 8년 뒤에 하나 생각하고 시간 자, 여기 손 들면 돼요, 이제. 안 된다 할 때 손 들어주시면 제 손 혹시 거절. 거절. 아, 거절이야? 거절. 어, 아이패드 저런 거. 어, 거. 선수이지. 8년 뒤에도 선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배성재, 김아랑 해설 아, 네, 그럼 보고 싶은 분들 있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여러분, 최고의 캐스터예요. 여러분 그 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또 선수시기 때문에 아, 착즙 패싱이라고 착즙 그만. 근데 혹시 그 네. 어떻게 ASMR을 해요? 그냥. 인사. 뭐, 일단 해요? 일단 떠놀라고. 인사, 인사 하자, 이제. 혹시, 이거, 혹시 보셨어요? 준비하신 게 있나 해서. 아. 준비하신 게 있어요? 들어와요? 섞였지? 있으면, 준비하신 게 있으면 그냥. 뭐. 근데, 그, 아, 그, 우리 질문 받은 거는 다 소화 된 거야? 예, 앞에 많아요. 댓글에. 예, 주목된 게 많아가지고. 아. 있나요? 아 근데 너무 많이 와서 했긴 했는데 예 있어요. 아 진짜? 어 제보가 왔어 이따가. 알았어. 네. 오케이. 자, 마지막 네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조율이 선수랑 헤어진 거야. 가자. 돌아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런데, 그, 저희가 궁금한 게, 김아랑 선수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정말 어,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또 모시려고 혈안이 돼 있었을 때, 베텐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베텐이 좋아하는 게 최초 공개입니다. 여기서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 예. 그런 거 혹시 있으신지. 예. 지금 생중계로 베텐 보고 계신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뭔가 드릴 수 있는 시간.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나왔을 때,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에 러브콜을 했다. 뭐 이런 대박 소스를 한번 주기도 하셨고 김아랑 선수도 혹시 다른 인터뷰나 방송에서 얘기 안 됐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만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어... 아니...
뭐가 있나요? 네. 놀라실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어, 깜짝 지금 그 얘기에 놀랐습니다. 심쿵했네요. 네. 아, 저한테 그러면 써서 한 번만 보이시겠어요? 제가. 또 곽윤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근두근. 어, 그래요. 같이 보자. 언론 통제. 사전 검열. 아직 다 안 쓰셨어요. 왜요? 누가, 아, 이, 이분이 놀라셨다고요? 어, 왜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뭘. 어. 뭘 다. 알겠습니다. 자. 어, 그, 글이 세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들, 어, 엄청 궁금해요. 다스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있고. 아, 빨리 공개하라고. 예, 네, 하신 분들 있고. 결혼 발표냐고 하신 분들까지 있는데. 빨리 해야 될 거예요. 더 끌면 이분들이 아, 네. 그럴 것 같아서. 아, 자, 최초 공개 뭐죠? 별건 아니고요. 네. 아버지랑 술을 마셨는데. 네. 아빠가 놀라셨어요. 어, 왜 놀라셨죠? 주량 때문에? 주량 때문에? 어, 제가 아빠가 술을 진짜 잘 드시는데. 네네. 제가 아빠를 닮았나 봐요. 아. 그러면 주량이? 네? 주량이? 그것도 말해야 돼요? 아, 그건, 네, 최초 공개. 곽, 김아랑 선수의 주량. 어, 아, 그건 안 돼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된다고요? 어느 정도인데요? 채팅장 장인어른이 일단 주량 좀 알려달라고. 장인어른 주량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그럼. 아니 몇 짝이 몇 짝이 어, 지금 IOC 나오려고 하는 표정 맞습니까? 채팅창에 IOC 하려고 그랬어요? 네. 자, 채팅창에 아랑이는 단위가 짝이다 뭐 하신 분 있고. 아, 소주 그러면 소주 단위로 두 병 이상 이하? 이상? 이상? 이하. 이하예요? 어, 지금 아, 새로 각색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일단 아버님 주량은? 어, 못 세요. 셀 수 없을 정도? 네. 어, 아버님은 짝이 맞으시고. 보통 소주로 드시나요? 네. 아, 근데 아니야, 맥주 드시고. 맥주를 드시고. 아. 아버지가 원래 소주를 그렇게 드시다가 그렇게 드시다가 진짜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맥주를 그런데 예, 그런데 네. 그런 아버님께서 놀라셨다는 얘기죠. 어, 같이 그럼 드실 때는 어떤 주종으로 드셨어요? 아, 당연히 맥주. 맥주로. 네. 근데 아, 채팅창에 장인어른 건강하세요라고 보고 있고요.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십니다.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고요. 어,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PD 라디오로 출동이라고 하시면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버님께서 놀라셨다. 거기까지만. 그냥 생각보다 그러셨나 봐요. 아, 우리 딸이 술을 먹을지는 몰랐다였는데 일단 같이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많이 먹더라. 그 정도입니까? 네, 잘 안 취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 잘 안 취하시는구나. 어, 알겠습니다. 내 질주 연료는 알코올이라고 쓰신 분이고요. 그래요. 채팅창에 장희열은 저 대리운전 잘해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자, 아, 주량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뭐 자주 드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아빠를 상대해드린 정도. 먹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소주 트랙이라고 자꾸 쓰신 분 있는데 맥주였습니다. 누구냐고요? 한 100명 돼요. 또 IOC가 나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아랑 선수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중계석에서 길게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배텐으로 모신다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시간이 짧은 느낌이네요. 김아랑 선수 어떠셨는지 오늘? 아이고. 어떠셨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아. 잘한 거 맞나요? 정말 잘하셨고요. 저희
그 예쁘게 편집된 그 편집본을 들으시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접속자를 보세요. 접속자가 아 단지 그 이름만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재미있으니까 계속 남아 계신 것 같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시계 갖고 퇴근이라 아 시계를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만 500명 정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김하람 선수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시간이 조금 빌 때 또 한번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하람 선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방송에 나갈 예고만 하나 딱게요. 예고? 거기 맨 마지막 장에 써놓은 거 뭐? 나레이션처럼 제가요? 네네네. 저 ASMR 안 시키시는 줄 알고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 이거 그냥 나레이션이야 이거 아. 그냥 ASMR 아니고 그냥. 아유. 어떤 식으로 얘기를? 도깨비 보셨어요? 네. 고 내레이션 약간 나지막하게. 평창에서 한 시간,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스케이트 날이 좋아서. 스케이트 날이 좋지 않아서. 스케이트 날이 적당해서. 스케이트 날이 모든 것이 좋았다. 스케이트 날이. 이것도 제가. 네네. 그럼요. 다 해주세요. 네. 왜 이렇게 기냐고 다들 화낼 분. 자, 한번 웃으셨으니까 다시 할게요. 언제 얘기해요? 제가 큐 드릴게요. 평창에서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스케이트 날이 좋아서 스케이트 날이 좋지 않아서 스케이트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김아랑이 아랑하는 라디오 배성재의 텐. 어 잘하시네. 저도 노래 부른 거 어떡해요? 노래 부른 거 너무 괜찮았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자, 광고 가자. 하고 광고가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하나 들고 지금도 만 명인가요? 응? 지금 이게 접속자야? 아니지? 지금 진짜 나 그게 봐도 모르겠다 여기는. 아니야 그게 나 볼 수 있어요. 만 280. 아 이게 접속자야? 어. 저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가르쳐줘서 감사드리고 소고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진짜. 야. 벌칙이에요 소고기. 그래서. 그분 이제 사진 좀 찍을게요. 사진 찍자. 그래서 나중에 나도 돼. 그래. 봤니? 혹시 매달... 노래 괜찮지? 어. 되게 아니, 이 상황에서 되게 러블리하게 가수분들도 잘 부를 수는 없어요, 이 사람. 어차피 저 마이크는 나중에 뭐 자기가 더 계속 뒤에까지 부르든 봐. 아, 술 얘기 못 할 뻔. 아, 케이스가 예쁘네요. 너무 좋아. 이거를 이렇게 들어요? 시계도 들고 시계도 드세요. 어, 오빠가 들고 박교환 박교환 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셋 봐봐 봐봐 민감해 저런 거 한 번만 더 어, 이번에 그냥 어, 하나 둘셋 오빠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응? 너무 앞으로 나가시니까 그렇죠. 분량을 많이 찾지. 아니, 너무 큰 거 아니야? 다시 내가 비율을 맞춰볼게. 그분 좀 한 번 더 가장하게.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 나레이션. 괜찮아요? 응.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어우, 아까. 저기 여기야. 어, 저기 녹음.
아 진짜 무서워요. 야 너 이거 왜 걸어놓은 거야?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걸 거면 보이게 걸어야지. 뒤에다 수건처럼 그냥 걸어놓으면 모르잖아. 아니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까먹었어요. 나도 까먹었어. 이게 토트넘이야. AIA야. 네. 왜 이렇게 다들 사심을 채워? 옆방에 소에 와 있어요. 아 슬퍼지겠네. 박성광이라는데? 박성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김재민 PD라고, 품맥골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섭외 1등 공신. 아, 향수기 아니거든요. 향수기 뭐야? 향수기 해봐, 향수기. 향수기 아니에요. 해봐. 아, 네. 향수기 해봐. 노래를 틀어주시네. 성광아, 수고했어. 한 번만 이렇게 찍어볼게요. 우리에게 아, 이정원 귀여워. 아, 부모님 살라먹어서 찍어요. 네. 올림픽을 거의 전종. 소외도 쇼트트랙 거의 다 봤잖아. 지금 방송은 되고 있어요. 아, 예. 진짜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야광갑니다. 라우스 선발 라인업 시켜요. 왜 이거 왜 시켜? 제거. 아, 나 얼굴 너무 벌겋게 나와. 나도 세. 네. 너랑 안 찍을 거야. 재민아, 좀 걸린다? 네? 아, 지금. 아, 이렇게. 뭐 하시는 거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달 안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